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 인터넷 사용자들은 실생활에서 섬뜩할 정도로 으스스한 사진들을 발견했지만 여러분은 이 사진들조차 멀리하고 싶을 거예요. 거대한 보잉 제트기에 탑승하여 이륙 준비를 마쳤다고 상상해보세요. 비행기는 처음 타는 거예요. 겁이 났지만 사람들은 계속 안전하다고 말했죠. 기장이 스피커를 통해 불안한 소식을 전할 때만 해도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승객 여러분.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편이 취소되었습니다. 벌떼가 한쪽 날개에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 이륙 전에 제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전 내리고 싶어요. 항상 먼 길을 걸어서 출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름다운 풍경에 둘러싸여 평화로운 산책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죠. 평소처럼 진흙탕 연못을 지나가던 중 이상한 무언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도대체 저게 뭐지? 혼잣말을 합니다. 알고 보니 붉은 벌레들 무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속이 안 좋아요. 전 세계 어디든 배낭여행을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한 가지 걱정거리, 즉 배드버그를 염려하셨을 거예요. 새로운 호스텔에 들어가면 매트리스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과입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 작은 생명체로 가득 찬 침대에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다른 숙소로 옮기지 않기 위해 모든 옷을 세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배드버그와 공상과학 딱정벌레가 이 사람의 침대에서 전투를 벌인 것 같네요. 농담은 제쳐두고 죽은 벌레 같아요. 어떤 벌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여성분과 모든 호스텔 주인에게 매트리스 보호대를 사용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전 세계의 배낭여행객들이 이 작은 벌레 때문에 고생하지 않도록 말이죠. 방금 하와이 올 인클루시브 여행에 당첨됐어요. 백사장과 멋진 일몰이 눈에 선하죠. 멋진 호텔을 떠나 해변을 오래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저게 뭐죠? 꼬리 없는 랍스터가 모래사장까지 떠내려온 것 같아요.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건 랍스터가 아니라고 합니다. 랍스터는 꼬리만 떼어내지 않아요. 등강류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등강류는 새우와 랍스터를 닮은 갑각류예요. 그래서 랍스터인 줄 알았어요. 거대한 롤리폴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누군가의 집이 롤리폴리에게 점령당했어요. 반가운 일은 아닐 거예요. 가구 곳곳에서 이 작은 벌레를 사냥하며 하루를 보낸다고 상상해보세요. 아니요, 전 됐어요. 어렸을 때 저는 사람들에게 장난치는 걸 좋아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에게 장난을 치면 가장 먼저 겁을 먹곤 했어요. 사무실 벽에서 발견하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인과응보일 수도 있겠죠? 다 돌고 도는 거예요. 화창한 일요일 아침, 절친들과 함께 하이킹을 떠났다고 상상해보세요. 무릎 높이의 초목으로 뒤덮인 꽤 가파른 산을 올라갔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바로 벌레죠. 벌레의 가장 큰 장점은 항상 우리를 놀라게 한다는 거예요. 극히 희귀하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벌레들이 끝없이 많아요. 여러분이 처음 만난 벌레는 바로 여기 이 녀석이었어요. 개 등에서 떨어졌어요. 거미와 잭프루트 씨를 결합하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저 기괴한 곤충일 뿐 위협적인 존재는 아니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양말에도 몇몇 친구들이 타고 있습니다. 양말이 얼마나 많은 진드기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했는지 보세요. 다음에 이런 하이킹을 갈 때는 벌레 퇴치제를 꼭 챙겨가세요. 강력하고 효과적인 걸로요. 진드기를 퇴치하는 초음파 기피제 같은 걸로 진드기가 양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품 말이에요. 벌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자신이 대자연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인지 알아보세요. 이른 아침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외딴 집에서 방금 일어났다고 상상해보세요. 현관 밖으로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무심코 지나가는 뱀 한 마리입니다. 뱀과 함께 셀카를 찍을까요? 아니면 문을 닫고 최대한 빨리 이불 속으로 숨을까요? 아니면 잠에서 깨어나 바깥 세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벌레가 탈피하는 것을 유일하게 목격하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눈물을 흘릴까요? 아니면 혐오감을 느낄까요? 이것 좀 보세요. 아기 포켓몬 같네요. 너무 귀여워요. 아, 여름이네요. 1년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수영장을 즐기고 일요일 야외 피크닉을 위해 친구나 가족을 만날 수 있죠. 하지만 저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벌이에요. 야외에서 식사를 한다는 건 보통 주스나 맛있는 음식을 벌떼와 나누어 먹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요.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벌이 음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무언가를 발명했다면 스피커로 틀 수 있는 초음파 주파수 아니면 피크닉 음식보다 더 흥미로운 미끼를 만들거나 아, 아니 이거요. 이거면 되겠네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네요. 제가 써보고 효과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이 거미가 반갑게 맞아줄 때는 예외죠. 자연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아파트에 사는데 이 거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절대 풀지 못할 미스테리입니다. 5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놀러 갔어요. 아이는 땅을 파기 좋아하는 나이라서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잭 러셀 테리어처럼 온통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반짝이는 파란색 물체가 구멍에서 기어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대체 뭐야? 막대기로 집어올리자 지네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독 있는 다리로 사람을 쏘는 지네 말이죠. 다시 구멍에 넣고 다른 공원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화나 TV 시리즈 중 하나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마도 아늑한 로맨틱 코미디겠죠? 여기 계신 분들 중 라스트 오브 어스 캐릭터로 살기를 원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조엘의 순간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숲 바닥에서 기어나오는 건 곰팡이입니다. 사람의 손을 닮았어요. 예술이 삶을 모방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거대하고 지저분한 덩어리일까요? 배낭여행자에 대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사람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분명히 많은 옷을 세탁하고 말렸을 거예요. 사용 후 건조기 필터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이 안에 작은 친구들이 100마리쯤 있을 거예요. 아이고. 궁금한 게 있는데 배드버그는 침대가 아닌 바닥에 숨어 있는데 왜 배드버그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배드버그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밤에 누군가의 침대로 기어 올라오는데 사람의 숨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해요. 공포 영화의 줄거리 같아요. 이 이야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이 작품은 팀버튼 영화에 나오는 소품이 길을 잃고 채소 바구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은 고구마예요. 하지만 그린치가 초록색이 아니라 흰색이었다면 소는 이런 모양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꿈속에서도 이런 건 상상 못했어요.